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으로 7대 이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전한 이 말씀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령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제한 종이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가지 이적에 관해서 우리 강론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일곱 가지 이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공통점을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특히 이 요한복음의 7대 이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7대 이적, 이 표적에 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냥 훑어 넘어가는 식의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날 이 순간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도 이 표적에 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고 해석하는 시각이 틀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때 당시에서도 이 표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이적, 소위 말하는 세메이온, 자, 이 목적을 보고서도 그 목적은 철저히 실패했음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실패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패러다임을 우리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은 아주 잘 읽어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제시해 놓고 나중에는 아예 이쪽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아주 영광과 재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이 표적조차도 끌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전에도 얘기한 바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 이 이적을, 이 7대 이적을 기록한 목적이 공관복음과 다르다. 자, 이 이야기도 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또한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간증을 하고 싶다,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하고 싶다 할 때 이 표적이라는 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 간증자들은 특별히 이 기사나 표적이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지지 일부러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표적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공관복음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치 신문 기자가 육과 원칙에 의해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리포트하는 기록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나타난 이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표적만큼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특징 자체가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또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이적에 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표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 아주 적극적인 반응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구절이 마범 16장 20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마가복음은 제일 마지막 절에 봐보면, 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는데 어떤 식으로 역사했느냐? 자, 표적을 나타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데 이 표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왔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공간복음은 이 표적에 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그 결과에 관해서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는 잘 기록하지 않는 그런 기록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은 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첫째는 이 요한복음은요, 이적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에 관해서 소상히 추적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공간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열두 광주리를 거두었다 이후에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이 이적이 불러온 후폭풍이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부정적 반응을 소상히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화해져서, 마음이 둔화해져서 영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이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아무데도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사도 요한만이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임을 사도 요한만이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7대 이적에 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이적에 관해서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적에 관해서 부정적인 게 같았지만 예수님은 아주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특히 요한복음은 그 많은 표적 중에 7대 이적만을 선별했습니다만 이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만일에 이 예수님께서 표적이 필요 없다면, 표적이 무용하다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기록할 행하실 필요도 없을 테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 표적이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7대 이적을 골라서 기록한 것은 이 표적에 관해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이 일은 믿어라. 내가 한 이 일은 믿어라.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이 일은 믿어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이 사실은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 역시 마태마가 누가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도 요한만이 이 구절을 기록했다는 것은 사도 요한도 개인적으로 이 표적에 관해서 긍정적이었고, 또한 그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서, 자,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이 이외에 많은 표적이 있으나 이것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선별해서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목적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영과 눈과 귀가 어두워서 이 표적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요한은 이 표적에 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었다는 이 이중성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랬느냐? 자, 이제 7대 선언과 7대 이적이 끝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자,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이 기사와 표적에 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예언을 하셨고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4, 15, 16, 17장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어떤 성경도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이 성령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던 바로 이 현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시각을 확 뒤바꿔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못 깨달았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는 그 자신들이 이제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아주 능력의 사도들로 변화되어서 다른 데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이 사도행전의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전은 사도행전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 공간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도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다시 말해서 성령 임재를 하늘부터 올 능력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그 시각으로 사도 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의 아주 역동적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예수님도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7대 이적의 목적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표적은 세메이온 표제판이라고 했죠. 사인이라고 했죠. 어떤 곳을 찾아가기 위한 안내판이요 표제판이에요. 사실 말해서 이 이적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못하시는 분지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가를 가르쳐주는 사인이고 표지요 안내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을 긍정적으로 믿고 따라가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이렇게 7대 이적을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그분이 곧 구약에서 예언하시던 그분이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요. 자,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나는 뭐뭐이다. 다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7대 선언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오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도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서 개론을 가르칠 때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식의 비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비유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비유예요.
예수님 자신이 비호하여 예수님 자신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비유의 내용도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권에 있었던 전부 다 그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의 방법을 그때 당시에 이 양을 치고 했던 그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다 이런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그들의 문화권의 이 비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그런 것들을 끌어다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게 7대 선언이에요. 자, 이건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결과적으로 일관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표적이 손가락이 가르치면 그곳에 관심을 두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눈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를 우리한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에 관해서 부정적이고 표적을 믿지 아니하고 표적이 주는 본질적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자는 표적 자체에 빠지거나 표적을 믿지 않거나 표적을 비판하거나 결국은 결론은 같습니다. 예수와 멀어지는 결과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은, 자, 완전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다시 한번 부활과 같은 이런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변화시키는 주님, 먼 훗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덤 속에서 완벽하게 부활하게 되고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자는 공중에서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는 변화의 주님을 물이 포도주에서 바뀐 사건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시나의 아들을 고침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임을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믿음의 주님을 가르치고 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38년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고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고통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가 죽음과 질병이라는 이 인류가 아주 갖고 있는 이 고통의 이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502회의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로 풍성한 생명의 주님, 그는 생명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참떡을 우리한테 주시는 이 생명의 주님, 그것도 풍성한 생명의 주님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석회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시고 무리를 걸어서 현장으로 오셔서 현장을 해결하고 그들한테 풍랑을 잠잠게 시키서 그들한테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된 소경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천적인 문제까지도 아주 태생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시는 분임을 우리한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 자체도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육체로 죽었다 할지라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완벽히 존재로 부활체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이 완벽한 부활체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부활시켜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이 주님의 이 7대 표적 자체가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표적일 따름이지 복음 자체는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이건 손가락이고 표지판이고 안내판이니까 그런 시계 시각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이 얘기하고 저희들도 표적을 행하고 저희들도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칠대선을 하신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 자체가 복음으로 이것을 믿느냐 이 표적에 관해서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신불신으로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마태 마가 누가에 봐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죠. 그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자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비유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했죠. 세상 사람들이 드는 비유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드는 비유는 믿음이 없고 영과 눈과 귀가 가려진 사람들이 듣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허락된 자가 있고 아니 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자들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된 자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비유가 완전히 틀려요. 세상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비유와는 틀려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나는 수단인데 이 수단은 영과 눈과 귀가 열린 사람한테는 듣고 깨닫게 하되 영과 귀가 눈이 닫힌 사람한테는 듣고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두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너희와 저희.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느냐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킴에 있어서 이 기사와 표적의 현장을 보고 두 부류로 정확하게 구분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두 제자들이 제일 먼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을 보고 열두 제자들은 믿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잡들 다 버리고 자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믿고 따랐다고 하지만 이 기사 표적이 첫 이적 이후에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다고 요한복음 2장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사와 표적 자체가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으로 끌어들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면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의 이 행위 자체는 우리가 행하는 이적과 틀립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자, 믿는 분이 거듭다는 일부 그 제자들의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믿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대로 다 회복이 되면서 이제 이분들은 완벽하게 믿음이 회복된과 동시에 본인들도 예수님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로 바뀝니다. 자,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그 기사를 이해도 못했고
그 기사를 보고 개우 그냥 믿고 따라가는 정도의 믿음이었으나 본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본인들이 이제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제 제3자들이 이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입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과 똑같은 입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믿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극렬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라는 유대교의 전통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한 이 기사 표적을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고 이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람들에게까지 교회를 출교시키고 핍박하고 이런 식으로 끝내 기사와 표적을 거부합니다. 자, 예수님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거부했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끝내 그들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는 죽이지 못하니까 로마 법정에 넘겨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데까지 완벽하게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유대교라는 거기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쑥 뽑아내므로써 그들은 전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종교단체로 전락했고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난 아직 이 순간에도 예수는 물론이고 예수 믿는 이 메시아닉 주들을 핍박하고 이 메시아닉 주들은 아주 이스라엘에서 당신들은 유대인도 아니야. 당신들은 유대인도 아니야. 우리가 버린 예수, 우리가 개쓰레기 취급한 이 쓰레기를 구세주 왕으로 동갑시켜서 우리한테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메시아닉 주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기사 표적 때부터 빗나간 사람들은 끝내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표적인 표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오산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저희들이 행하는 이적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들의 이적과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서 나중에 회개하고 금방 돌아오느냐? 끝내 이들은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방인들의 그 총많은 수가 차서 복음이 충만해지면 다시 그 구원의 기회가 다시 유대인들로 돌아갈 겁니다만은 그 안에 이 2000년 동안 그 사정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영혼은 뭘로 보상할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도 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현 미국 땅에 살고 있고 여기서 경제 정치를 다 장악한 유대인들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어? 그들은 지금 자기 유대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그 모셀렘과의 그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행동을 못 옮기고 있지 사실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설교 때까지 다 걸어놓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 노란 돔 성전이 자리를 피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못 짓고 있는 것이지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어지는 순간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자, 이 일곱 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믿음의 축복의 결과를 총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라는 존재로 누리게 될 믿음의 축복의 결과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적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수 행하셨던 이적이요. 예수께서 그 이적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축복도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체험한 것보다 더 큰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셨고 아니랄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설교에 3천명이나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보여주신 이 이적 자체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복음이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나 안 믿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표적을 두고 항상 두 종류의 두 부리로 나누어졌습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공간복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항상 나누어졌고 또 너희와 저희로 항상 나눠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 기사와 표적이 어떤 식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이 교계가 이렇게 서로 신앙이 색깔로 이렇게 구분되기가 쉬운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런 데는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로지 바이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원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깨우쳐서 오늘 7대 이적을 기록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가 누군지를 알고 그가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도 요한의 의도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셔서 예수님의 7대 이적이 옛날의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7대 이적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적이 우리 속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과 영과 귀가 열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를 깨닫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수의 정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